네, 이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세먼지는 일반 마스크로는 전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꼭 황사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도심 전체가 뿌연 먼지 안에 갇혔습니다. 안개까지 겹치면서 서울의 가시거리는 1km 안팎에 머물렀습니다. 평소의 20분의 1 수준으로 건물은 아예 형체를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약한 황사 수준인 2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입니다.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하지만 일반 마스크를 쓰는 것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것과 같습니다. 일반 마스크는 섬유를 짜서 만드는데 그 섬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. 그 크기가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와 2.5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가 바로 통과해버립니다. 따라서 미세먼지를 막으려면 황사를 막을 수 있는 전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황사 마스크는 부직포로 된 겉감과 안감 사이에 정전기 특수 필터가 붙어 있습니다. 2중, 3중으로 얽혀 있는 정전기 필터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황사용 마스크로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인증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. 바로 한국형 필터 KF 규격인데 황사용 마스크는 KF80으로 0.04에서 1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를 80%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. KF94는 미세먼지는 물론 바이러스까지 차단해주는 방역용 마스크입니다. 황사 마스크는 최대한 자기 얼굴에 맞는 크기를 구입하고 코 부분에 밀착시켜 공기가 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또 물에 닿으면 마스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면 안 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. YTN 웨더 정혜윤입니다.